오늘은 고창 여행이 처음인 제가 홀딱 반한 여행지 세 곳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계문화유산도시로 선정된 고창에는 가볼 만한 곳이 참 많은데요. 먼저 선운사입니다. 성인 기준으로 입장료가 4,000원이지만 올해는 무료 입장이에요. 사찰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인 도솔산 선운사 일주문을 통과합니다. 선운사는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도솔산에 자리한 대한불교 조계종 제24교국 본사예요. 선운사로 들어가는 이 숲길이 정말 예쁜데요. 도솔천이 지저분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도토리 나무 등의 탄닌 성분으로 인한 거지 오염된 게 아니라는 이 안내 문구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새소리와 물소리를 들으며 이 도솔천을 따라 올라가 볼게요. 도솔산은 선운산이라고도 하는데 조선 후기 선운사가 번창할 무렵에는 89개의 암자가 산중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선운사는 김제의 금산사와 함께 전라북도의 2대 본사로서 오랜 역사와 빼어난 자연 경관 그리고 소중한 불교 문화재들을 지니고 있어서 사시사철 참배와 관광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랍니다. 이 소원지가 매달려 있는 나무를 중심으로 선운사 전체를 쭉 보여드려 볼게요. 아, 저기 보이는 대웅전은 조선 중기 법당으로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공사 중이라 가림막이 쳐 있어요. 종교와 관계없이 사찰은 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선운사가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건 이 도솔천이 있어서인 것 같아요. 시간이 더 여유로우시다면 이 도솔천 숲길을 따라 올라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곳은 고창 읍성입니다. 조선시대 고창현의 읍성으로
호남 내륙을 방어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했다고 해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석성으로 고창의 방장산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성발기 놀이가 전해져 오는데 여인들이 손바닥만한 돌을 머리에 이고 성을 돈 다음 성 입구에 그 돌을 쌓아두면 이렇게 쌓인 돌들이 유사시에 좋은 무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둘레 1,683m, 높이 4에서 6m, 면적 16만 5,858제곱미터이며 동서북의 산문과 치6곳, 옹성, 수구문 2곳 등이 남아있습니다. 읍성 안으로 들어와 숲길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여러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도 만날 수 있습니다. 거칠게 다듬은 자연석으로 쌓은 성벽이 비교적 잘 남아있고 읍성으로서는 거의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고창 읍성의 입장료는 3,000원인데 이곳 역시 2023년 고창 방문회의를 맞이하여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고 있어요. 입구에 있는 특산품 판매장에 땅콩빵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상품권으로 사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5,000원이에요. 이곳은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도 유명한 청보리 밭입니다. 4, 5월 봄에는 청보리, 8월에는 노란 해바라기, 그리고 10월에는 하얀 메밀꽃을 계절에 따라 감상할 수 있는 농장인데요. 개인 소유의 농장이긴 하지만 이곳에서 보리 축제, 해바라기 축제, 메밀 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넓어서 트랙터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경관 때문에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을 비롯해서 드라마 도깨비 그리고 여러 CF의 배경으로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2023년에 20회를 맞이한 고창 청포리밭 축제는 고창군 공읍면 학원농장 일원에서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23일간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꼭 축제일이 아니더라도 어느 계절에 와봐도 정말 이쁜 곳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고창 여행지 세 곳 어떠셨어요? 저는 이곳 외에도 가볼 만한 곳이 많아서 고창을 한 번만 와보기는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지금 눌러주세요.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